할머니가 그랬지. 대비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. 네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라.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잖아, 나나. 그래서 뭘 해야 할지 모를 땐 내가 할 일을 해. 쏘는 거지. 좋아, 애니타. 대신 여자한테 너무 무섭게 굴기잖아. 그냥 힘이 들어보자고. 절차만 따른다면 상관없어. 조심히 좀 사. 데이트에 가는 거라면. 내 아무도 없어. 로바랑 내가? 우린 그냥 친구야. 로바가 내 마음을 치유해줄 순 없겠지. 가족. 내게 남은 가족만이 해줄 수 있는 일. 조언이 필요하다고? 지금 농담하는 거지? 그리디론까지 20년이야. 그리고 너 비행 싫어하잖아. 농담 아니야, 로바.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. 태워준다는 사람도 있고. 누구? 패스파인더가 찾는다는 그 말 같지도 않은 친척? 아니, 그게 레버넌트야. 그 악마? 그놈이 머리를 찾을 거야. 그런데 그놈과 떠난다고? 내 조언이라. 말해주지. 올림푸스 병원에서 들었어. 네가 말했지. 우린 그냥 친구라고. 틀렸어. 우린 그냥 친구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니야. 그러니 떠나. 네 말대로 여긴 네가 있을 이유가 없어. 그게... 아 잠깐, 엿듣고 있었던 거야? 널 보러 갔었어. 그... 결국 상황은 좋아졌잖아. 안 그래? 넌 네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생각한다지만 전혀 모르고 있어. 잘 가, 윌리엄스 중사. 저리 비켜. 드디어 자아성찰을 마쳤는가? 갈 거야 말 거야? 그래, 가자. 있잖아, 제키. 내가 윌리엄스 송별식을 다시 하게 될 줄은 몰랐. 그래. 난 떠날 거고 이건 우리의 의식이니 해야겠다고 생각했지. 하지만 노래하고 춤 그리고 레드벨벳 케이크는 없을 거야. 왜냐하면 이건 장례식이니까. 게다가 네 송별식 영상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했어. 가족 없이 지낸 몇 년 동안 네가 살아있을 거란 희망에 전혀 외롭지 않았어. 짜증나는 사람들 쏘기 전에 팔꿈치 치기, 기분 풀어주기.
내가 아는 건 넌 여기 있어야 한다는 거. 네가 필요했나 봐. 이제 슬퍼하지 않을게. 이 마지막 뚜껑은 네 거야, 제키. 네 마지막 임무를 위한 거지. 집으로 오지 않아도 돼. 넌 이미 집을 찾았으니까.